기어유요? 네. 아, 좀 힘드시겠는데, 이거는? 매 숟가락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3만 700원에 네. 8%요. 아, 다행이다. 매 숟가락 낮으시네요. 네. 요번에 산 지 얼마 안 돼요. 아, 요거 좀만 더 기다려볼까요? 아, 그래요?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아, 실적이 좋아서 네. 매출도 괜찮아서. 이게 디어유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겠네요, 시준영님? 예, 저기 네. 소프트웨어의 저기 네. 플랫폼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블랙핑크랑 네. 카카오톡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놓은 플랫폼이에요. 예, 아티스트.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쉽게 네. 말씀드리면 디어유랑 네. 연결되어 있는 회사는 YG가 될 수도 있고 JYP가 될 수도 있고 SM이 될 수도 있고 하이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연결. 예, 다 연결이 네. 돼 있으니까. 심지어 아. IU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 엔터까지. 아.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은 네. 배열상 제가 좋아하는 역배열, 정배열 맨날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네. 배열상 역배열에 사셔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전 저점이 그 2만 700원에서 더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어요. 전저점에서는 네. 잘 사셨는데 배열까지 네. 확인했다면 완벽하게 100점 정도로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신 건데 아직은 네.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가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네. 네. 네,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두껍게 제가 표시하는 거 있죠? 60일선 네. 맞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잠깐 네. 반등 보여줘도 또 떨어지고 여기 맞고 네.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네.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선 맞고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면 네. 이민멘토님 전화 받자마자 종목 잘 샀다고 했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이 종목 자체를 8%를 샀다라는 게 일단 잘하셨다라고 보여주고요. 떨어지면 네. 떨어질수록 그래 넌 떨어져라. 난 밑에 떨어지면 22,000원짜리 네. 정도 오면 8% 더 사줄게. 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랑 길게 가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좋아 보입니다. 네. 퍼포먼스도 좋고요. 뉴스도 네. 좋고 더군다나 네. 실적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늘어나는 네. 거 보이시죠? 영업이익 네. 늘어나는 거 보이시고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네. 만약에 이 종목 떨어져서 22,000원 정도 자리 바닥을 딱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종목 괜찮아요. 네, 네. 잘 사셨어요. 네. 이 종목. 아시겠죠? 네.